오늘을 기억하라. 어, 배웠는데 섹시해. 네, 약간 외국 사립 고딩스쿨 어이야. 어우, 귀여워. 지금 포즈가 너무 편해. 어, 지금 포즈가 너무 좋았어. 여자 찍을까? 아니, 어, 멋있다. 럭키슈트 맞죠? 맞아요. 너무 예쁘고요. 부츠까지도 제가 싹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기 맞네, 엑스팩토리. 케인 언니 저랑 한 번만. 너무 너무 예쁘십니다. 네, 오랜만에 뵙니다. 케인 언니 유튜브 만지고 하거든요. 그쵸. 네, 유튜버야 샛별. 에이나, 너도 소개해줘, 뭐 입었는지. 저는 이제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쿨한 룩을 좀 준비해봤어요. 어, 진짜 예쁘다. 너 완전 예쁘겠다, 오늘 예뻐도 진짜. 아, 영광입니다. 인어는 동일하게 하고 컬러만 다른 트위드 자켓을 이번에 치마랑 입어봤어요.
두 개 같이 입으니까 너무 예쁘죠? 바지도 여기 건데 사이즈는 26입니다. 완전 정 사이즈로 나온 것 같고요. 이거는 3, 4 사이즈인데 푹 풀린 오버사이즈 셔츠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박시한 핏이에요. 이것도 36 사이즈인데 여기 소매가 더 크고요. 기장도 좀 짧은 느낌? 아까 거보다? 색감 너무 예쁘다. 셔츠랑 바지 다 레이스입니다. 신발은 르메드. 아니 내가 뭐 내 얼굴 작아보기도 몰랐잖아. 너무 답했다. 나머지 액세서리들은 아이보리 톤으로 맞춰봤어요. 이것도 레이스 거예요. 짠. 옷까지 입시를 했는데 제가 몬드리안에 대해서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객실이 좁다. 이제 그걸 많이 들었는데 아파트와 남산의 조화. 아니 방이 작은데 대신에 인테리어로 점수를 만회한 느낌. 그치 그치 그치.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아니 또 우리 별이 언니가 어머나. 어 해봐 껴봐. 오케이. 찌개형이에요. 아 저는 또 이제 Artitude 풀 가려고 이게 또 환복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이키 레이서백 시리즈 핑크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운은 스냅피커들이고 이거 CN 가방 패딩백인데 엄청 큰 버전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신났어. 역시 빠질 수 없는 스쿨푸드. 장조림 버터비빔밥이랑 로제 떡볶이랑 쫄미야. 야무지게 먹어봐야지. 이쁘다. 길게 해줬고 땡큐. 맛있게 드세요. 그대가 더 예뻐요. 예뻐. 레드 컬러를 샀는데 화이트가 또 70% 할인해가지고 추가로 샀어요. 오 예뻐요. 이거는 뒤쪽이 아주 짜잔. 그리고
스커트는 코드레스에서 판매 중인 건데 가방은 발렌시아가. Good. 우리 누더미가 사준 오픈 산도아 위치. 이거 체크셔츠도 예쁘던데. 아파트는 스트라이프 자켓에 코듀로이 팬츠를 입어봤어요. 신고 신발이랑도 잘 어울리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짜자. 그리고 두 번째는 블루 자켓 색깔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랑 민트색 콜라랑 이거 바지 이렇게 한번 입어볼게요. 바지 핏 대박. 오, 이 블루 자켓이랑 민트랑도 잘 어울리죠. 약간 손을 파괴하는 자. 좀 앉아볼까요? 네. 요렇게 핑크 입어보려고요. 지금 진진님 유튜브에 출연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다 시엔느 신상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대표님 입으신 네. 것도 신상인가요? 네, 맞아요. 블라우스랑 네. 자주 입었어요. 예쁜데요? 처리되어 있습니다. 바지도 폴로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발미나. 뾰족코가 싹 보이게 코디해 봤어요. 조금 치마력이 조금 늘었죠? 완전 맛있겠다. 이거 한겨울에 코트 안에 이너로 맞아요.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 셔츠에다가 이거 되게 독특한데 무슨 소재일까요? 퀼팅돼 네. 있는 느낌의 자수가 쳐져 있는 자켓이에요. 아, 금장. 아갈 베스트를 입어봤습니다. 진청으로 입어봤고 요즘같이 좀 더운 날에는 단독으로 입어도 좋고요. 늦가을까지는 입을 수 있겠다. 안에 이너 따뜻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이 단추 봐. 버버리 빈티지. 오, 예쁜데요? 이렇게 카라 올렸을 때 회색 진짜. 포인트.
예쁘다. 이거 진짜 후끈하다.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바지 핏이 너무 독특하고 예뻐요. 신발도 아워 레가시. 후크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잠그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노출이 많진 않네요. 예쁘다. 위에다가 오웨어 가디건을 입어봤는데 독특하게 가디건처럼 입을 수 있고 버튼이 옆에 다 있어가지고 언밸런스하게 입어줄 수도 있어요. 워크샵 라인. 여기 서야지. 여기 야. 이렇게 서야지. 이건 무슨 고기예요? 묻지마 고기네, 묻지마. 아, 묻지마 고기. 이거 엄청 커. 너무 어렵다. 뭐 네. 아니 눈이 크다. 눈이 커. 오늘의 하객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이테레사에서 구매한 셀린느 트리오페 선글라스. 네이비 자켓에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었고요. 이 자켓이 보이프렌드 핏이어서 매니시한 느낌이 좀 들고요. 주름 스커트 여기 디테일 이렇게 입어주시면 좀 센스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신발은 미우미우 신었습니다. 결제 완료. 난 다 좋아. 나도 또 한 건. 나도. 구도가 이게 낫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여섯 장 나온다. 와. 잘 만들어 볼 건데 그 앞에 준비해드린 음식 편하게 드시면서 제 대본 보시고 꽃을 준비해드린 뭉치 꺼내셔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꽃을 넣을 거예요. 예뻐. 짠! 라면 종이컵? 일로 와. 짠! 드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좀 느낌이 다르다. 이거는 제 거고요. 이거는 지혜. 어, 뭐야? 꽂아주셨어. 포장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 예뻐. 진짜 가을 느낌도 나고 봄에도 되게 잘 어울려. 너무 예뻐. 다 예뻐. 네. 꽃을 좋아할 수밖에 없네. 이모님이 다 예쁘고 이모님이 생겼네. 오늘은 플라워 클래스 한다고 핑크 자켓 입어줬고요. 핑크 자켓의 이 단추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단추. 밑단이 되게 독특합니다. 그리고 안에 이너는 3,000원짜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산 나시고요. 바지는 레미라는 브랜드의 데님 팬츠입니다. 심플한 듯 하면서 자켓으로 포인트를 준 룩이고요. 오늘 요 꽃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예뻐요.
이건 자켓은 저번에 플리츠 스커트랑 하객룩으로 입었던 제품인데 웨어러블하게 걸으면 소리 나는 운동복 소재 같은 바지랑 같이 입어봤는데 느낌이 나름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발은 자켓 컬러랑 맞춰가지고 나이키 신발 신었고요. 양말도 좀 스포티한 느낌으로다가 근데 요거는 여기를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펴서 입으셔도 돼요. 오늘의 룩도 끝! 근데 꽃 진짜 이쁘지 않냐?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블루, 라벤더 색깔이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독특해요. 여기가 색도전이고요. 잔도 너무 예쁘고 이 꽃이랑 같이 사진 찍을 수도 있어요. 꽃을 들고 여기 다 넣어야 되겠다. 카페도 하네 여기가. 12,000원인데? 드립백도 있고. 예쁘게 너무 잘 꾸며놨다. 쌀라탕 고추도 있고 국 없는 버전도 귀여울 것 같다. 요즘에 이렇게 한 번 더 덮여진 부츠를 많이들 신더라고요. 진짜로. 이런 핏은 처음 봐가지고 귀엽죠? 앞코가. 어때요? 오늘 초록공주예요, 오늘은? 예뻐요. 한남동에 있는 히트커피 로스터스인데 제주도 카페 같아요. 천막도 너무 예쁘고 이 가디건이랑 바지 모두 그루브 입니다. 이 가디건에 여러 가지 컬러 실이 있어서 더 귀엽고 여기 약간 초록색이 있어서 바지 초록색 입어봤어요. 뒤에 수국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여러분 커피가 진짜 맛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탑3 안에 들어. 아니 뭐. 아니 여기 베이커리 종류가 많아졌더라고. 그래서 팡도르를 시켜놨거든요. 내부 보여주세요. 내부요? 내부는 그냥 빵이에요, 빵. 자, 이렇게. 오. 먹어볼게. 풍경이랑 너무. 에? 감성적이시네요. 청바지, 블랙 플랫슈즈. 사진 찍고 있어요. 아, 언니 술 못 마시지? 오늘은 하객룩이에요, 여러분. 벨벳 셋업이랑 이 진수 어때요? 제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안에는 프릴 블라우스를 입어줬어요. 신발도 신었잖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신발. 근데 이거 진짜 편하다? 짠. 근데 확실히 이렇게 셋업으로 입는 게 예쁘긴 하다. 그치? 이런 꽈배기 니트도 예쁘다. 이 딘디 원픽. 딘디 원픽. 이 색도 예쁘다. 머스타드. 플럽 색상의 브이넥 니트에다가 셔츠를 받쳐 입었고요. 계속 잘 나가는 제품이죠. 자켓 제인 블레이저 맞죠? 네. 그리고 바지는 코듀로이 팬츠인데 이런 색깔 처음 봤어요. 네. 오늘은 페이유와 콜라보한 제품들을 찍으러 왔는데 남색은 얘랑 이렇게 해볼까봐. 오! 예쁘죠? 블라우스만 입어도 진짜 예쁘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입어도 예쁩니다. 이렇게 겨울 코트를 입으면은 겨울 룩이 또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페이유 제품이고 은장 단추여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에요. 다음에는 자켓이랑 청바지 한번 입어볼게요. 청바지랑 안에 목티 입고 요 자켓 딱 하나 입으면은 코디 끝! 이런 벨벳이랑 단추도 실버로 해가지고 또 웨어러블한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어요. 됐어. 걸 한번 보고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셋업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 잠그었을 때 이 포켓이 보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파이핑 포인트도 오! 골드 원사도 이렇게 살짝 섞여 있다구요. 요거는 진짜 뭐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룩인데 좀 더 특별함을 가미했습니다. 이번에는 벨벳의 트위드 트리밍.